시간에 7,61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내일장은 더 지켜보시고요. 정상적인 수급이면 당연하게 내일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되는데 조심하세요. 나중에 패가망신하지 않으려면. 그렇다고 아직 수급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요, 아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흔들어 댈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제가 작전이라고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작전주가 이미 이 종목은 작전이 아주 강하게 꼈고요. 아직까지 이슈가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 아마 오르락내리락 급락과 급등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 투자를 얼마나 하셨어요? 1년차 초보라고요? 1년차 초보. 그러면은 뭐 빅테크의 재무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전혀 모르시고 투자를 하셨겠네. 자, 재수가 좋으면 얼마 정도 매수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답변을 주셔가지고 답변이 늦나? 2,000주 했다? 뭔가 천한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하셨다는 이야기인데. 회원님이 얘기하신 것대로 양날의 검이에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지 뭐. 작전주는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끝은 패가망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끝은 패가망신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작전 세력들한테 내 전재산을 그들의 아가리에다가 친히 갖다 바치는 일을 하지는 마세요. 먹을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수급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핸드폰이 100만 원짜리를 700만 원 주고 사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 시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신형이 나왔어. 삼성에서. 신형 대리점에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100만 원이야. 근데 700 주고 사시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에는? 쫄딱 망하는 거지. 제 얘기가 정확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식시장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그 사람들 돈을 뺏어 먹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그렇게 이 빅텍이라는 종목은 빅텍이라는 종목은 그렇게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 작전을 이뤄내고 있는가? 제가 아까 제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조금 아까 방송 보셨죠? 자, 주식시장 끝나고 우연이냐?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남북 연락소 폭파, 빅텍은 알고 있었나? 세상은 요지경. 결론은 연준 놈들도 사기꾼 놈들이고, 대한민국 정치하는 놈들도 사기꾼 놈들이고, 뭐 결론 난 거죠, 뭐 이러면. 아, 이러다가 또 폭파되는데 나 이거. 아,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세요. 근데 먹을 수는 있어요. 자, 개미들이 결국은, 자, 회원님이 내일 만약에 먹었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주식을 안 쳐다보냐? 안 쳐다보지 않아요. 안 쳐다보지 않는다고. 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벌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몇푼 얻어먹고 들어갔다가 또 물렸다가 그러다가 또 반등이 오면 또 팔아먹었다가 그러면서 계속 매수 단가는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최고 고점에서 전 재산 다 뺏기게 되는 게이 시장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000원대로 떨어질 거예요. 제 이야기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세월이 지나가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어느 순간에 다시 1,000원대로 떨어진다니까. 일곱토막 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몇푼 얻어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제 얘기대로 흘러갈 거예요. 몇푼 수익에 전 재산 올인하지 마십시오. 패가망신합니다.